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빵입니다. 오늘은 항상 수업에 프로그램을 올렸다가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나 좀 주위가 조금 산만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미술놀이는 뭐 학습이 아니다 보니까 더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또 집중이 쉽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을 거예요. 특히 많은 면적을 색칠할 때좀 아이들이 금방 지루해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재밌게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 스케치한 것을 색칠을 할때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거나 금방 집중력을 잃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면적을 색칠할 때 아이들이 조금 집중해서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많은 부분을 전부 다 여기저기 칠하는 게 아니라 부분으로 나누어서 색을 칠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요 작은 산호초 요것만 색을 칠해보자. 그런데 그걸 색을 칠할 때도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서 색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거는 조금 면적이 작으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그러면 아이가 뭐 100이요, 1000이요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우리 50, 100, 150 어느 정도에서 할까? 그러면 아이가 그 선택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색칠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색칠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천천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뭐 100까지 세기로 했으면 98, 99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면 아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색을 칠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색을 칠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대충대충 칠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색을 칠하기 위해서 대충대충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꼼꼼히 색칠하기, 잘 오리기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빨리 해도, 제 시간 안에 해도, 선을 오리거나 대충대충 삐져나오면 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물론 조금 삐져나올 수는 있겠죠. 조금 잘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와 이런 규칙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이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려야 되는 거구나. 칼로 뭐 칼집을 낸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에게 또 다른 일을 역할을 주어서 또 미니 시합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는 부모님이 여기 칼집 내는 동안 너 요걸 하고 있어. 자, 누가 더 예쁘고 정성스럽게 하는지 한번 볼까? 누가 더 예쁘게 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시간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시간도 아이가 뭔가를 집중해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가지는 토끼와 거북이인데요. 토끼와 거북이는 제가 아이들과 수업할 경우에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요. 선생님이 토끼를 할 수도 있고 거북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토끼를 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거북이가 이긴다는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토끼를 하세요라고 말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아이가 뭐 색칠을 하거나 오리는 동안에 계속 천천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은 왜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토끼라서 늦게 시작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하고 천천히 거드름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색칠을 하거나 오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 돼서 선생님이 맹추격을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슬아슬하게 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많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잠시는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끝 이야기를 딱 채서 수업으로 연결해서 녹여서 이어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러면 아이스크림처럼 우리 예쁜 색으로 여기 한번 칠해볼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분위기를 딱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좀 재미있게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한 목소리를 몇 가지 버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히 뭐 목소리를 변조하기가 힘드신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하면 아이들이 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할머니 목소리로 해서 야 이제 장난 좀 그만하고 여기 좀 와서 칠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너무 장난 좀 심하게 하면 똑바로 안 한다 실실 눈 요리조리 굴리지 않는다 실시 일어나지 엉덩이 떼지 않는다 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조금 분위기를 좀 확확 바뀌어가면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전이 있어요. 뭐 AI 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문을 색칠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그 수업 선생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재미있고 즐겁게 또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져오면 아이들이 이것저것 그냥 말도 없이 꺼내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꼭 선생님도 궁금하고 선생님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구나. 자 그런데 선생님 가방 속에 있는 것도 보고 싶으면 선생님 이거 보고 싶은데 꺼내봐도 돼요? 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아이들은 꼭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해 줄래? 라고 아이한테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좀 분위기 좋게 그 상황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결과물보다는 수업 과정에서 더 많은 걸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많고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미술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아이들과 즐겁게 기분 좋게 즐거운 미술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가 넘치고 집중력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미술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고 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미술 활동으로 또 만나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